지난 8일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업무와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균석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 법조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위촉식에서 검찰총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실현을 위해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조언과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인 저부터 끊임없이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경청하여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하거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균석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포부도 밝혔습니다. 물길이 막히면 주변에 물을 난장판이 되지만 누군가 그 막힌 곳을 먼저 발견하고 또 물이 흐르도록 물꼬를 터준다면은 아마 금방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글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검찰정책자문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앞으로도 검찰은 조직 수사 관행 등의 측면에서 변화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 뉴스였습니다.